안녕하세요. 한국인이 실수하기 쉬운 영단어 발음 291번째 시간입니다. 첫 번째 단어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Cellopha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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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셀로판이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Cellophane. Cellophane.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습니다. 셀로페인. Cellophane. Cellophane. 뜻은 셀로판입니다. Cellophane. Cellophane. 두 번째 단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Karaok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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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국인은 이 단어를 가라오케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Karaok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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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가라오케, 노래방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Karaoke. Karaoke. 그 다음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. Xerox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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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국인은 이 단어를 제록스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Xerox. Xerox.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군요. Xerox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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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제록스입니다. 복사하다. 복사입니다. Xerox. Xerox. 그 다음 단어로 보시기 바랍니다. Gondol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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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습니다, 여러분들. Gondola. Gondola. 우리 한국인은 이 단어를 곤돌라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Gondola. Gondola.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습니다. 간돌라. Gondola. Gondola.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의 바닥이 평평한 배. 간돌라. 또 공중 케이블. 스킬리프트. 곤돌라. Gondol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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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. Mosai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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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국인은 이 단어를 모자이크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Mosai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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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의 스트레스가 오고 있군요. Mosai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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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모자이크입니다. 모자이크 수법이 되겠습니다. Mosaic. Mosaic. 이것으로서 영단어 발음 291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